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 두 팀 간의 13차전 경기가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C의 선발 투수는 와이드너 선수입니다. 1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3리 4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좌석의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6리 22개의 홈런 11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3리 22개의 홈런 11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떴어요. 포수가 잡았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1리 26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루수가 잡아서 2루 포스아웃 1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 이끌어내면서 득점하지 않았습니다. 포구에서 송구로 이어지는 동작이 정말 깔끔해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1리 21개의 홈런 84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의 6번 타자 김근석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푼 9리 1개의 홈런 초구 갑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아웃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선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타석의 7번 타자 천보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홈런 아직 없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2구 파울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3구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선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학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3리 2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아웃! 좌익수 처리하면서 투아웃. 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푼 7리 21개의 홈런 10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째 3구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오늘 양팀의 공격이 초반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2회가 끝나기도 전에 양쪽 합쳐서 안타가 벌써 10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점 만회한 삼성 라이온즈. 점수는 3대1.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 아웃. 3아웃. 스코어는 3대1. 2점차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출동하겠습니다. 3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밀어냈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에는 크렐라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이번엔 왼쪽 갑니다.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홈런 갑니다. 솔로포 호세 크렐라 시즌 23호 홈런. 가운데로 몰린 공을 정말 멋있는 풀스윙으로 연결했어요. 타석의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병살타를 기록했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타석의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1루 주자 3루.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세이프. 동점 주자가 바로 한 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6번 타자 김근석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오른쪽 흩하고 우익수 쫓아갑니다만 공이 담장 허벅합니다. 3런 홈런 시즌 2호 홈런. 삼성 라이온즈가 역전을 시킵니다. 점수는 5-3. 타석의 7번 타자 천보성 선수입니다. 높게 뜬 타구 우익수 쫓아갑니다. 파울이 됩니다. 2구 맞겠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8번 타자 이학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뚱공이었습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히팅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오늘 5-3 2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동하겠습니다. 4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2루타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다음 타자는 김현준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왼쪽 갑니다. 연습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투아웃했습니다.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센터 쪽 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투아웃 이후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타석에 트렐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1루수 땅볼. 1루수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5-3 2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먹힌 타구인데요. 3루수가 뒤로 물러나면서 잡아냈습니다.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초구 센터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좋지 않아요. 6번 타자 김근석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석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좌익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7번 타자 천보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갑니다. 때려냅니다. 중견수업 안타입니다. 이제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학주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초구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박건우가 쫓아갑니다.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6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김지찬 선수입니다. 받아쳤습니다. 3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 원아웃. 타석의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3타 원투를 만들어내네요. 스코어는 5-3 2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7회초로 가겠습니다. 7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유격수죠.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갑니다.
안타합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5번 타자 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1루수 단수워 2루수 잡아서 1루.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김근석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2루쪽 1루수 1루의 송구 3아웃 됐습니다.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운전한 타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스코어는 5대3 2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 8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천보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펜스까지 훌러갑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1루에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학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유격수 땅포 유격수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우측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자, 원아웃의 1-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6-3.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좌측에 안타입니다. 펜스까지 굴러갔는데요. 2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1타점 적시 2루타. 점수는 7-3. 삼성 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극.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교체하네요.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타석의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3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로 3아웃. 스코어는 8-3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를 가겠습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